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2차 그래프가 일치하게 되었다.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마디로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니? 평행 이동의 양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안 배운 애들이, 이거 못 배운 애들이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해?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이거 y 대신에 뭘 대입해?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봐봐. y 마이너스 b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a에 대한 전체의 제곱 4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 풀어서 다시 이제 조질려면 어떻게 해요? 얘처럼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지. 실제로 근데 애들 이렇게 풀기도 해. 근데 성원이는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나? 쌤이 얘기했잖아. 얘 표준형으로 고치는. 얘도 표준형으로 고치는. 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y는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x 이렇게 나오겠지. 플러스 1이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x,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 y는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3이죠?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2에 대해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3이 더 마이너스 5지. 따라갈 수 있겠어? 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이제 x 대신에 이거 넣고 이제 y 대신에 이거 넣는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넣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넣어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면 성원이는 어떻게 해라? 얘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넣고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값 찾는 거야. y 대신에 어떻게 y 마이너스 b를 넣고 얘랑 같아지는 그렇게 찾는 거야. 애들 중3 애들은 그렇게 풀어. 내가 알려줬잖아. 형아, 얘 꼭지점 잡혀놓은 거야. 1, 마이너스 1이지. 얘 꼭지점 잡혀놓은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지. 야, x축을 얼마만큼 이루는 거야. 얘가 1로 간 거니까. x축을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 된 거지. 얘는 어떻게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꼭지점을 보고 점의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더 쉽다. 이거. 내가 성원이한테 바라는 건 이 부분이다. 중3답게 푸는 것도 좋아. x 대신에 x-a 놓고 y 대신에 y-b 넣은 다음에 이거씩 전개시킨 게 얘랑 똑같이지는 a값과 b값을 찾아도 좋아. 서술형에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어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서술형에 나오면. 서술형에 나오면. 근데 이걸 이렇게 만 서술형이 나는데 얘는 이걸 이렇게 풀었다? 근데 그걸 틀렸다? 안 돼요. 나는 내 생각은 그래. 이걸 깎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칭찬을 해줘야지. 왜? 점의 평행 이동은요 칭찬 받을 만합니다. 생각할 수 있거든. 이건 선행 아니에요. 아 이건 선행이 아니에요. 중3이에요. 이건 중3에서의 내용을 이 내용 자체는 선행은 맞아요. 내용 자체는 선행은 맞는데 점의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키는 거, 이거는 저기 뭐냐, 초등학교 때도 비슷하게 하지 않냐, 이거? 초등학교 때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요? 평면에서 이거 이동시키는 거. 그런 거 없었나? 방금 때요? 평면을 처음 공부할 때. 없어도 굳이 뭐, 굳이 이걸 갖고 점수를 깎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좀 안 돼요. 이제 뭐, 어거집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점의 평행이동으로? 하고 나는 무관한다고 봅니다. 중3이면 선행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선행 안 하는 애들이 이제 일단 배웠으니까 성우랑 적극적으로 써먹어라. 알겠죠? 방역 평행이